어느 날 한밤중 경주 계림의 숲속에서 다구름 소리와 함께 황금 상자에서 나타난 산의 아이. 이 아이는 자라서 모든 신라계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됩니다. 오늘은 이 신라계 김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씨 경주 김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명중한 명이 김씨일 정도로 김씨가 많은데요. 김씨는 크게 김할지의 신라계와 김수로왕의 가야계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김할지로부터 시작되는 신라계 김씨는 경순왕 계열과 비경순왕 계열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신라계 김씨의 약70% 이상이 경순왕 계열입니다. 경순왕 계열에는 경주 김씨, 김량 김씨, 안동 김씨, 의성 김씨 등이 있고 비경순왕 계열에는 광산 김씨, 강릉 김씨, 선산 김씨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신라계의 김씨에서 분적한 성씨가 있는데요. 감천문씨, 강릉왕씨, 곡산연씨, 광주이씨, 수성최씨, 안동권씨, 영양남씨, 철원궁씨 태안사씨 등 아홉 개 성씨는 모두 김씨에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경주 김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경주 김씨는 경상북도 경주를 본관으로 하고 있는 성씨로 대개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셋째 아들 김명종과 넷째 아들 김문열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성씨다. 또한 경주의 옛 지명이 월성이기 때문에 경주 김씨는 월성 김씨이기도 하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189만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신라계 김씨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성씨다. 경주 김씨의 계파는 5계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또한 각각의 계파가 갈라져서 실제로는 상당수의 계파가 존재한다. 5계파를 살펴보면 경순왕의 셋째 아들 김명종의 후손을 영분공파 넷째 아들 김은열의 후손을 대한군파라 하고 경순왕 후예인 김순웅의 후손을 대장군파 김인관의 후손을 태사공파 김장희의 후손을 판도 판서공파라 한다. 이것은 뿌리공원에 있는 경주 김씨 성씨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경주 김씨의 시조와 역대 인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김씨 시조는 신라 대보의 벼슬을 지내신 알찌 공이시다. 공은 서기 65년 봄 3월 밤에. 지금의 경주시 교동소재의 계림에서 탄강하셨다. 그후 태자로 책봉하여 왕위에 오르시게 하였으나 극구사양하시고 재상인 대보의 벼슬을 제수받아 대보공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후 공의 7세손인 김미추가 경주 김씨로는 첫 왕위에 오르시니 이분이 곧 신라 제13대 미추왕이시다. 신라 992년간 56왕 중 경주 김씨 38왕이 왕위에 올라 신라 천년의 치세를 누렸다. 경주 김씨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중시조로 하여 본관을 경주로 득관하여 선조의 숭고한 애족 애민 사상과 찬란한 신라 문화 창달의 예지를 이어받아 국내 유수의 명문 거적으로 크게 본성에 왔다.